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8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난내 지리한 공방을 벌였는데 밤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조카 조범동이죠. 이 조범동에 대한 공소장이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여야가 요청을 하자 검찰이 공개를 한 것인데요. 원래 공소장은 기소를 하면서 공개하게 돼 있는데 기소는 10월 3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범동에 대한 공소장은 공개가 안 됐었습니다. 안 된 이유는 검찰이 이 부분을 공개하면 공범 관계에 있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 부분을 다 습득한 이후에 대책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해서 공개를 안 했었는데 어제 여야가 함께 요구를 하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아마 국회에 밀려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에 약간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공개돼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률 위반 혐의는 여러 가지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그 다음에 업무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죄, 증거은닉 교사죄, 이런 정도의 법률 위반 혐의가 공소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공소장에 쭉 나열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악성 범죄입니다. 우선 정경심 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 있죠? 2017년 2월 이때 바로 코링크 사모펀드가 처음 세워질 때입니다. 이때 코링크 사모펀드의 새로 만든 주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초에는 5억 원을 정경심 교수가 남동생한테 줘서, 조국 장관의 남동생한테 줘서 그 남동생이 그 중에 2억 5천을 코링크 사모펀드의 종잣돈으로 쓴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 공소장에 보면 정경심 교수 남매가, 정경심 남매가 5억 원으로 바로 코링크 피의 신주를 250주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 바로 이 코링크 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합니다. 허위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 코링크 사모펀드에 투자한 거에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당장은 수익이 안 나니까 그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컨설팅 계약의 수수료 명목으로 정경심 남매한테 코링크 사모펀드에서 돈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860만 3천 원씩 해서 1회 2018년 9월까지, 그 작년 9월까지죠. 19회 19회에 걸쳐서 1억 5,795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정경심 교수의 계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 이 정모 씨 계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송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명목은 수수료 명목이고 실질적으로는 수익금, 수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이 된 겁니다. 뭐 이런 것도 다 횡령 배임 뭐 이렇게 되겠죠. 조범동 씨로 봐서는 횡령 배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범동은 2018년 8월에 그 우리가 투자한 거 내놔라 이렇게 정경심 남매가 계속해서 촉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죠. WFM 2차전지 업체입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그 어떤 교육사업 같은 영어 교재 사업을 한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코링크 사모펀드가 이 WFM을 FM에 투자하고 나서부터는 WFM이 2차전지 사업까지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때 EWFM에서 13억 원을 횡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13억 원을 가지고 투자금,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남매의 투자금을 반환합니다. 이 반환한 거는 그건 뭐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회 같은데 기록에 남겨야 되겠는데 이사회 기록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 13억 원을 반환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조범동이 또다시 이제 횡령을 해가지고 2015년 12월에
정경심이 투자한,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5억 원과, 그 다음에 2017년 2월 달에, 아까 제가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했다고 했죠. 그 5억 원. 이걸 모두 반환을 합니다. 이것도 횡령 금액으로 반환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의 이 투자금, 이거는 이미 2017년 2월에 해서 했던 투자금을 모두 반환을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그 조국 장관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의 재산 등록, 재산 신고에는 이게 제대로 신고가 안 됐습니다. 그냥 사인간 채무 8억, 이렇게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이 부분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조국 장관이 본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재산 등록을 했는데 그 재산 등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범동,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조카죠. 조범동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놓고 나서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에 내정된 직후에 출국을 해버립니다. 도피성 출국이죠. 그게 8월 뭐 16일쯤 됩니다. 이후에 조범동이 코링크 사모펀드에 전화를 해서 야, 내 이름이 들어간 거와 정경심 남매 이름이 들어간 파일은 모두 다 삭제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아마 조범동한테 그 적용한 증거인멸 교사죄 또는 증거은닉 교사죄 이것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범동이 이러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조범동 공소장 혐의 내용 중에 몇 가지는 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뺐느냐? 이 공소장이 공개됐을 경우에 정경심 교수 측이 이 조범동과 같이 행동한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또 방어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대응해야지 라고 했다고 하면 그거는 큰 착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조범동의 이 공소장이 공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득실을 분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공소장을 공개했을 것이고 공개했을 경우에 파장 같은 걸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또 정경심 교수는 정경심 교수대로 지금 10월 3일과 5일 이렇게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가 다 합쳐도 대략 7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는 데에 다 썼다고 합니다. 명백한 지연작전이죠. 이 지연작전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조범동의 공소장이 기소되면서 정경심 교수는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나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제2 방어선을 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과 정경심 교수 남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조국 법무장관까지 이 게임의 끝이 어디인지 그거는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지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이 게임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몸부림, 저항 이걸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지금 수사가 진척이 돼 있는데 만약에 정경심 교수 수사가 어떤 난관에 봉착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자리를 내놔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튼튼한 방어벽을 쌓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윤석열 검찰이 여권과 청와대로부터 또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엄청난 검찰개혁 압박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아마 일선 검찰들한테는 회유와 압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견뎌내가면서 그리고 그 명분 하나는 그럴듯한 검찰개혁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방어도 해가면서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전국 각 지검에 지시를 했죠.
그 긴급 지시 내용은 9시 이후에 심야 조사를 폐지하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살을 도려내는 이런 식의 육참골단형 개혁안을 지금 세 번째 내놓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청와대와 여권 조국 법무장관 측의 검찰개혁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앞으로 이 수사를 마무리 국면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까지는 윤석열 검찰이 제법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권과 게임을 벌이는 듯한 윤석열 검찰의 이 행태,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줘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도 여권, 청와대 이런 곳의 검찰에 대한 압박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서초동에서 그 촛불집회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이렇게 써놓고 실질적으로는 조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 촛불집회도 계속해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광장 시위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침묵을 하더니 어제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진정한 뜻은 조국의 퇴진에 있습니다. 그건 곧 조국이 퇴진 그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한 자에게 국민들이 당신은 우리 국민을 이끌 자격이 없다. 그리고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고 정의와 공정을 들먹일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파문을 내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서초동 시위와 광화문 광장 시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 시위가 국론 분열이 이 두 가지의 시위가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이것은 하나다 라고 주장하는 현직 대통령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